안 됩니까?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약자가 1순위야.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제일 도울는 게 여러분들 국민 배당금을 왜 주려고 그래? 월 150만원씩 주면은 결혼 안 한 사람도 해결이 돼. 부부 300이 나와. 어제 어떤 남자가 나한테 전화 왔어. 나 월급 자기가 250만원 받는데 있는 그대로 내 이야기합니다. 하나도 거짓말 안 해.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아버지가 일을 못하고 병원에서 오락가락 하신대. 자기는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서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에서 100만원을 아버지 병원비로 집에다 보내준대. 근데 자기는 장가도 못 가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.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 하나만 믿고 있는데 월급 250만원에서 100만원 주고 나니까 150 가지고 도저히 차를 유지하면서 직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살기가 어려워서 정말 죽고 싶다는 거야. 그 총재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? 이러는 거야. 근데 엄마 아빠는 그 아들 호주머니만 쳐다보고 있어. 아, 생각해 보세요. 아버지가 벌이를 못하던 사람이 아니라 벌이를 하다가 그 모양이 돼버리니까 무슨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야. 그래 안 그래? 그러니까 이 아들은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야. 이걸 저축도 안 되고 150 가지고 자기 생활도 안 된대. 그 세금 내야 된대. 핸드폰 요금 내야 된대. 자동차도 움직여야 된대. 회사 가려면. 맞아 안 맞아요? 맞습니다. 이거를 우리나라가 가장 약자한테 그 어린애 난 집처럼 에어컨 냉장고 있다고 막 틀어 제끼면 됩니까? 아닙니다. 없는 사람을 먼저 살려놔야 돼. 맞아 안 맞아요? 맞아 맞아요? 바로 이 FVID가 북한을 편들어 주는 것 같지만은 약자 편에서 협조해 주는 거야. 맞아 맞아요? 근데 미국은 약자 편이 아니라 강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. 이게 협상이 잘 될까?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. 알겠죠?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집에 갔을 때 그 산모와 갓난 애기에게 온도를 맞춰야 되듯이 대한민국 온도 국민 배당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? 그러면은 그 젊은이의 고민이 있겠어 없겠어요? 엄마 아버지가 300이 나와? 그자가 월급 250에서 100만원을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 아버지도 거지같이 살고 자기도 거지같이 산대. 이게 무슨 나라냐 대한민국이냐. 내 말 맞아 맞아요? 내 말을 명심해야 돼. 알겠습니까? 네. 이거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야. 그건 곤란하다 이 말이야. 알겠죠? 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약자에게서 온도를 맞춰야 되는 거야. 그게 국민 배당금이야. 맞아 맞아. 네. 그러니까 내 말을 명심하고 허갱령을 붙들고 나가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아시아 통일, 세계 통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.